대통령이 뜻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다? 간이 좀 부었다는 거죠. 경질하십시오. 임명권자가. 그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자, 즉각 소환, 즉각 귀국. 이종섭은 그렇게 해야 된다. 황상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윤경호 소장.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은 다 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윤한 2차 충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참모 내가 알아서 쓰는 거야. 그다음에 대사 임명 고유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저 3월 17일에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전날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중에 한 대목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갤럽이 지금 알아서 이 양당의 지지율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에 쭉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리얼미터와 함께 갤럽이 이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먹혔다. 그래서 쭉 상승세다 이런 얘기 쭉 끌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뭐 보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과포집이 돼서 나오는 결과다 뭐 이랬는데, 하여튼 자르고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요. 그 금요일에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 예. 30%대에서 반토막 났다. 예.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김은혜와 이용 같은 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는 가서 만나서 인사하면 첫마디가 아 도대체 이종섭을 왜 그렇게 매를 스스로 벌었대? 황상무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 얘기부터 먼저 꺼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뭐 당연히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에게 와서 먼저 꺼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없게 된 건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선거 그렇게 치러도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 아니면 그게 무슨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 이런 정도 논리까지도 아마 펴지 않을까. 안 바꿔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 야권에서는 오히려 더 뭐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겠죠.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문제가 아니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윤한 갈등 시즌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덤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거는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약간 전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호주 대사로 임명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자꾸 뭐 즉각 소환 요구를 해야 된다, 귀국해야 된다. 비정사실화한다. 예. 소환하고 귀국하면 이 문제가 끝납니까? 경질을 해야죠. 그래서 경질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즉각 소환, 귀국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김은혜, 이용, 뭐 안철수 누구 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의 이 본질을 좀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황상무 수석관에 대해서도 경질하십시오. 임명권자가 왜 이 얘기를 못합니까? 거취를 결정해라. 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약간 겉핥기 하면서 마치 뭔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한동훈을 조기 등판시켜서 뭔가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보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다시 본인 스스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중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뭐 작년에 네덜란드 귀국 이후에 몇 달 동안 안 보이는 걸로 뭔가 잘 숨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SBS에서 김건희 여사특별법이라고 여사를 안 넣었다는 것 때문에 행정지도 받았을 때 다시 여사가 등판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건들도 이종섭 대사 임명권이랄지 황상무 수석 지금 3월 14일인가 이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내일 모레 후보 등록인데 아직까지 경질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거다. 괜히 대립각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수사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을 통해서 대사 임명하고 숨어있어라 한 것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지난번에 눈밭에서 기다리는 건 쫄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상태로 가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7일 날 일요일 날 저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어제 출근길에 뭐라 했냐면 기자들한테 이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면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맨날 여기까지 선대위 회의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전국 여러 가지 현안에 이야기를 하면 사실을 가면 선대위 회의를 무슨 때문에 하느냐. 그 때문에 주객 전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발언들은 계속 다 주객 그래. 전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쫄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자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강속구를 던진 것인데 지금 저쪽에서 받아치는 모양새가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뭐 어제 대통령실에서 적각 거부 입장을 놨지만 어제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어제 이철규 의원이 당의 그 비례대표 이 예, 공천과 예.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동지들을 저버렸다. 동지를 저버렸다. 지난 대선할 때 고생한 사람들 뭐냐. 그리고 이 지금 비대위원 두 명 들어갔는데 소위 말해서 네 꼬봉들 넣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 예. 주목할 대목이 장해찬의 무소속 출마예요. 예. 저는 장해찬이 뭐 지금 뭐 3선 4선 의원회가 중진이 뭐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젊고 어린 정치 친인이 뭘 믿고 저렇게 당차게 그것도 여당의 안방에서 총선 출마 선언할 수 있느냐. 어제 그 자기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통령 1호 참모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폭탄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만큼 믿을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장해찬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도 용산의 이 좀 불편한 기류를 이 친구가 느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윤한 충돌 자체의 결말이 아마 이 한동훈의 뜻대로 흘러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송에서 서종욱 변호사가 장해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서종욱 변호사 이렇게 쭉 방송해보면 상당히 용산 쪽에 안테나가 좋아요. 감도가 좋아요. 그 예견은 많이 틀리는데 들은 그 소스는 좀 정확하게 맞는데 경로가 장해찬 그러니까 공천 번복에 대한 경로 말씀하시는 거죠? 취소, 취소. 취소한 거. 취소.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예. 장해찬 후보는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입니다. 상당히 윤 대통령이 아마 경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공천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 예. 경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무소속도 윤 대통령의 뜻으로 봅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 뜻으로 안 그러고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아하. 청년 1호 참모인데.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성패는 모르겠어요. 부산은요. 예. 민주당 씨가 좀 세요. 아하. 부산은 이게 민주당이 어부지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대구는 좀 달라요. 아하. 대구는 이제 도태후 보는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 두 분이 나간 걸 저는 불가피하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 뭐 당선돼도 이게 복당 안 한다고 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게 그거 끝납니다. 본인이 천년만년 대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저거를 그냥 그 무심히 듣지 않아요. 서종욱 변호사가 상당히 용산 쪽에 채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도 윤의 뜻인 걸로 알고 있다. 차지영 교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인데 아무런 정치적 기반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물론 본인의 뭐 지금 집안이 그 3대째 살고 있다고 하지만 뭐 그 집안이 뭐 예를 들면 지역의 토호급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이 여당에서 그것도 야당도 아니잖아요. 여당에서 이렇게 공천 번복을 하고 안방에서 번복을 하는데 이렇게 반발한다?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간이 좀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이 부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근거가 뭘까? 그거는 결국 용산과의 저는 교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 자기 나오는 수행이 많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개발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예산인데 그 예산 내가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무소속 후보가 그거 할 수 있다? 그거 정말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차지원 네. 교수한테 부산 수영구 네. 그 친여가 강하냐 그랬더니 아주 강하다고 아주 그러셨잖아요. 강하죠. 아주 강하죠. 그런데 강한데 문제는 여기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표가요. 부산 예. 같은 경우 35%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만약 4%로 되면 정연욱 예, 동아일보 예, 출신 동아일보, 예. 거기를 공천을 했는데 예. 3자 구도가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죠. 민주당은 누구예요? 민주당은 유동철이라고 이번에 그 영입 인재입니다. 영입 인재인데 그 동의대 교수인데 복지학 전공한 분을 이번에 그 제작 공천을 했어요. 제작 공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분도 이제 연고가 지역 연고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기본적인 표가 있고 지난 4년 선거 때 제가 오다가 찾아보니까 당시 민주당 후보가 41%를 득표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이쪽이 그 1대1 구도라서 그때 이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55%를 갖고 왔지만 한 10한 4%의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한 10%의 14%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만약에 장애차이 나가서 표를 많이 갈라먹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 되는 거죠.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보는데요. 254곳의 지역구 공천을 둘러싸고는 윤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별로 충돌이 없었다. 아주 매끄럽게 잘 됐다. 뭐 주문이 들어가면 쏙쏙 다 반영이 됐다. 근데 불과 30명 그리고 35명 비례대표 이거 후보 나열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충돌한다?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의 경우나 도태우라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의 경우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왜 공천 취소가 됐어요? 자업자득이죠. 국민의 눈높이 한동훈이 잘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권자들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걱정했던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밀어주고 윤 대통령이 뜻이기 때문에 그럼 무소속 나와가지고 나와서 당선되면 면제부 받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선출직으로 나와가지고 아무리 때가 많이 묻은 친구라도 아무리 막말을 막 하고 젊었을 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판으로 살아도 그러면 선출직으로 당선만 되면은 면제부 받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정치가 퇴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철규는 왜 나섰느냐? 이거 고도의 정말 언론을 위한 쇼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이철규는요, 오로지 그 전에 본인이 사무총장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 당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이 장악을 위한 총대를 메고 있는 건 자기다. 창구는 자기밖에 없다. 그런데 한번 면밀히 보세요. 30명까지만 놓고 봐도 흔히 말하는 당직자. 당 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했던 아까 대선 때 고생했던 친구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중에도 당 사무처의 당직자 출신 중에 몇 명이나 몇 번에 배치를 했는가 보시면 이번에 비례대표라는 게 양쪽이 46석을 놓고 22 내지는 23, 24 정도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23번 뒤로는 그냥 예비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직자라고 얘기되는 친구들을 다 24, 5, 6 여기다 배치했거든요. 그러니 당직자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서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철규는 내가 니들을 위해서 한번 나서줬어. 언론을 위해서 저는 쇼한 거다. 아하. 전 순전히 그렇게 봐요. 아까 뭐 주기환이요? 아니 주기환이라는 친구를 미안합니다. 주기환이라는 사람을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검찰에서? 한동훈이 누구예요? 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광주 뭐 어디에서 뭐 일할 때 뭐 인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녔다 하는데 지금 저 대통령실에 가면은 뭐 무슨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비서관들의 두 명, 세 명 있잖아요 이미. 주기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한동훈이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뭐 한동훈은 깔아뭉개고 이철규는 그걸 대통령이 뜻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다? 아유 저는. 이미 비례대표 짜고 팽을 시켰다. 그렇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요. 이철규 공관위원 발언 한번 그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비례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지들에 대해서 배반했다, 뭐 배려를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윤핵관 이철규가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 것 이것은 뭔가 이제 용산의 뜻이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경고했는데 또 대든다는 말이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즉각 꼬리 내리고 눈밭에서 30분간 벌 섰는데 이번에는 일단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좀 다물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말 열심히 잘했습니까? 말을 잘한다가 아니고 잘했다고요. 그런데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어요. 왜? 들어보시죠.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좀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주객 계속 전도시켰냐고요? 오늘 방송 가니까 그 앵커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쓸 그림이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뭐 매일 뭐 많은 장면을 보여주다가 어제 사실 저 장면뿐만 아니라 어제 원래 제주도 방문 일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뭐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본인 상당히 이 지금 공공한 위치에 몰린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강하게 받아쳤을까? 저는 사실은 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이 정치적인 뭐랄까요 좀 배신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데자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떠오르는 게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예, 부산 영도 가버렸던. 그하고 타이밍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거 한 20일 전, 지금 22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충돌이다. 그러면 한동훈은 자 어제 일요일은 이제 한 템포 쉬었어요. 오늘도 일단은 잠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한동훈의 의중을 김경률이라는 부위원장 타이틀을 예. 달고 있는 이제 거기가 이어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씨 관련된 갈등 때도 딱 그랬어요. 그때 김경률이 먼저 바람잡고 한동훈이 확실하게 이어받았고 그걸 다시 김경률이 또 이제 마무리했다 그럴까? 뭐 그렇게 전개가 됐잖아요. 이번도 결국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까의 하나의 바로미터는 김경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이거 하나를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은혜 전 수석이나 이용 전 수행단장 같이 수도권 지역을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말 큰일 났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한은 한동훈이 이렇게 꺼내놨는데 과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까. 예. 그렇다면 자기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엊그제까지 4월 이후에 저를 보시려면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정치라는 거를 지금 맛을 들였고 그다음에 자기 정치를 해야겠다는 그림을 그려놨다면 지금 한동훈이 김무성 대표가 했던 거와 유사한 혹시 그런 행보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면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사실 한동훈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예. 이제 내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거 본인이 이제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치르는데 지면은 끝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지금 뭐 따지고 그러는 거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한동훈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명분이 네.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네. 내가 이러는 거 다 당신을 위해서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네. 걸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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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대통령도 이상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요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가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해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해가 된다.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이야기 하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의 뭐 총선 패배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 변화가 보수 언론한테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서는 지금 완전히 막 들고 일어날 목소리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장면들 하면 사극에 비유하면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어제 아마 자신의 나름대로의 좋게 이야기하면 결기를 보여준 거죠. 인사권은 내 건데 왜 니네들이 지금 왈가왈부해. 그리고 황상무 수석은 하필 MBC예요.
또 MBC야? 나 MBC한테 절대 내가 물을 수 없어. 이렇게 한번 불 꺼나 보여주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총선 승리는 커녕 아마 참패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이 정권이 3년 안에 종식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아마 뭔가 하나의 정치적인 돌파구를 서로 양쪽이 적절한 타이블라에서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야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도 나름대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변함없이 님이 딱 그걸 보내주셨어요. 용산 똥꼬집에 국진 후보 똥줄 탄다. 딱 지금 그 모양이에요. 딱 그 모양이죠. 예. 네. 네. 근데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는 이번에도 한동훈이 고개를 숙일 것 같습니까? 아니 숙이면 이제 본인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거 완전히 끝나버리는 완전 거죠. 완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은 이 바람에 완전히 그냥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옆에 경기 인천 다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이든 날리면 때 13시간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온갖 조롭과 비난을 다 받았던 김은혜 수석마저도 표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닙니까? 보수 언론에서 왜 대통령 이거 빨리 받아들이지 않느냐. 명품백 때도 온갖 얘기들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 걱정하는 겁니까? 사실상 자기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도 보수 언론도 다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보수가 이 국민의힘이 이겨야만 뭔가 이 기사회생할 살 국리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예상치 못한 복병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다들 이 발목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스스로 벌리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몰락하는 것에 그 원인이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교만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정 자체가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는 없어. 물론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지만 왜 이종섭을 내보냅니까? 물론 뭐 법률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잘못 진술하고 그러면은 딱 걸릴까 봐 그렇게 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수사하고 그러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약간 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민주당 공천 파동 생기고 그러면서 막 곳곳에서 국민의힘이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40이 넘은 여전히 그러니까 도취된 거지. 그래서 이 교만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의료 대란도요. 지금은 이제 막 여론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카드 잘 썼네 이랬을 건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게 아 이러다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 때문이냐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기울고 있어요. 물론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파업하는 거 찬성할 사람 없지만 계속 대화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대화 안 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놓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그랬는데 2,000명은 안 되고 그다음에 얘기해봐. 이건 대화가 아니죠. 다 그런 것들이 교만해서 비롯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50석 우위를 차지하는 게 제1당도 되죠. 그다음에 법안 여러 가지에서 주도권 쥐고 드라이브 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가능합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겠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지율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공천 국면에 국민의힘은 아주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분란도 없어서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150석 넘게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얘기가 보고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추론입니다. 이제 거기에 도취됐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같은 그런 악수도 그냥 불사하고 나온 이건데 그 모든 거에 저는 교만도 교만이지만 아마 윤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와의 어떤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 여론도 좀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을 겁박하는 용도로 과거에 그 아픈 그 사례들을 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론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오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사 임명하고 출국한 지가 언제며 지난주 초였잖아요. 그리고 황상무 수석권도 지금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까지 정무적 판단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황상무 수석도요. 그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즉각 그건 석고 되지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자격 없습니다 하고 물러나야지 뭔 해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언론의 외압을 행사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럼 비행기 안 태운 건 뭐냐고 뭐 행사할 생각도 없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자 안 붙였다고 벌 주는 건 뭐냐고 차라리 그런 핑계를 댈 거면 아 제가 시민사회단체 만나서 회를 자주 먹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말이 나왔나 보네요 이러면은 모르겠다 그 말입니까 방구입니까